두근두근 두근두근. 이 게임이 시노시스에 적어놨던 단어들입니다. 두근두근하게 해주겠다는 흑소프트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죠. 확실히 두근두근하긴 했어. 얘만 빼고. 제가 방신 1을 해보지 않아서 방신을 처음 접해본 입장으로 빠르게 봐보겠습니다. 히로인들이 전부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주인공과 함께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기반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스토리 자체의 억지스러운 부분과 극전개가 아주 많이 있긴 하지만 캐릭터로서 플레이하고 싶다면 지루할 정도는 아니었고 오히려 잘 어울리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히로인들이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직접 플레이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가 루트를 선택해서 히로인을 만나는 건 신박했습니다.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 힌트를 주는 점이라는 시스템도 있으며, 한 명의 히로인 엔딩을 보고 난 후에는 편의성이 추가되어 루트 타기가 쉬워져서 이런 부분에 신경 쓴 건 좋았습니다. 점을 보지 않고 얘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해봤었는데 저렇게 하니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도 숨겨진 루트를 보려면 점은 전부 봐야 하니까 여러분은 이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자체는 전부 괜찮았으나 치오는 좀 별로였습니다. 옆에 같이 다니는 애들이 더 이뻐. 캐릭터나 캐릭터들이 입는 옷은 각각의 개성이 돋보이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딱 캐럿의 미연시에 맞는 매력들을 가지고 있었죠. 정통파 히로인, 최근에 유행하는 매력을 가진 히로인을 게임에 담았습니다. CG는 이쁘게 잘 뽑았고, 스미야 후기 빠짐없이 쓰는 난침뷰 시점, 이건 뭐 여전히 좋았습니다. HD 화질 고정, 이건 좀... 제가 QHD 모니터인데 CG 픽셀이 깨져서 너무 별로였습니다. 창화면으로 하자니 너무 작고, 전체 화면으로 하자니 픽셀이 너무 깨져서 화질 때문에 게임의 재미가 반감되었으며, 새로운 이쁜 CG도 픽셀이 깨져 보여 별로였고, 장점으로 말했던 것들에 대한 집중이 안되며 오히려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신경쓰였습니다. 특히 스탠딩 CG의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보통 캐럿의 같은 장르는 공통 루트를 개그 쪽으로 분류하죠. 확실히 개그를 보는 맛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공동 루트에 스탠딩 CG조차 없는 지나가는 학생 A 이런 애들하고 대화하는 건 허공을 보고 게임하는 것 같아 별로였습니다. 이부키 피스 같은 서브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화를 했다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SD 캐릭터를 진짜 귀엽게 잘 뽑아서 이건 칭찬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너무 안 해서 단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발 깬들 봐봐. 아주 SD를 때려 박았어. 이 정도로 귀엽게 SD 캐릭터를 뽑아놓고 로딩 화면에만 넣어둔 건 너무 별로였습니다. 각 히로인들 개그 파트에 SD 캐릭터를 활용했었으면 싶었습니다. SD 진짜 귀여워서 더 보고 싶었는데. 이런 류 게임은 H씬도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별로였습니다. 일단 성우님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H씬 상황, 체위가 히로인들 성격에 맞춰 들어가 있는 점이나 전라 혹은 반라를 선택하는 이런 설정은 좋았으나 2022년에 볼 CG가 아니라는 거죠. HD 화질이라 이미지 자체가 깨져가지고 참... 그리고 CG 자체도 좀 별로였는데 H씬보다 일상 CG들이 더 끌리는 정도입니다. 근데 H씬인데 화질이 깨지면 말 다 했지 뭐... 캐럿의 매력은 다 가지고 있는 방과후 신데렐라 2, HD 화질이라는 커다란 단점이 캐럿의 매력을 덮어버립니다. 막상 연애 파트를 플레이할 때는 재밌게 했으나 너무 여운이 없어서 기억에 남지 않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도 연애 스토리 자체는 괜찮아서 학교 생활의 두근두근을 맛보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내가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지 이런 두근두근이 없어. 방과후 신데렐라 2, 제 기준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